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인상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 3.5%. 일단 뭐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지금 시중은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출금리가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은행에 가서 한번 대출문을 두드려 오셨다라면 다들 느끼시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찌 보면 사실상 이제는 금리 인상 스탠스, 금리 인상 기조는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 더 이상 그렇다면 인상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기는 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뭐 그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 이에 따른 물가 불안이 다시금 재부각되는지의 여부. 두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이 1만 원, 9,620원이죠? 9,640원이죠? 9,620원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뭐 한 4% 정도만 인상을 시켜도 만 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 물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은 아마도 최소한 만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 아닌 우려, 기대 아닌 기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물가 불안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으로 야기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금리 인상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배경 두 가지로 그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단 점점 경기 둔화 또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을 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그렇다면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쪽보다는 금리를 인하시키는 쪽으로 통화 확장 정책을 써서 경기 침체를 방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있다.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 3일 개최될 예정에 있는 미국 FOMC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시장 내에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시장의 대세는 25BP 인상 그리고 7월 달에 부터 금리 동결 그리고 나서 8월 9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은 무게중심을 두고는 있지만 일단 금리 인상 기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점. 문제는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화면 제 하단에 나와 있는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1.5%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 역전 상황이 만에 하나 그 FOMC가 5월 2일, 3일 날 개최되는데 25BP 추가 인상을 하게 된다면 1.75%포인트로 추가적으로 격차가 역전되어 있는 격차가 확대가 되면서 말 그대로 금융시장 내에 다소간에 조금 좀 불안감이 잦아들 수 있다. 그 불안감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 물론 이제 금리의 역전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원달러 지금 상황, 원달러 환율 시장의 상황 1310원, 20원, 30원, 1300원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한미금리 역전 격차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환율 시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역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이어지게 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난달 3월달 엊그저께 발표된 3월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4.2%가 오히려 불안한 상황으로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조심스러운 어떤 시장 내에서 행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우리 실물 시장에서는 수출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확대 내지 개선되어진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부분 두 가지, 긍정적인 면 한 가지라면 우리는 일단 불안한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그게 결국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과 그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의 어떤 그 재부각 가능성, 이 우려와 또 하나 수출 가격이 개선되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측면.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 당당 부분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결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은 중국에 대한 위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미국의 IRA 세부 법안, 특히나 전기차의 파이 확대와 같은 부분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 기업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결국엔 역전이 됐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불안하지만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좀 재무제표 상엔 여러 가지 좀 지표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에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겪고 있는, 그리고 증권시장이 어찌 보면 조금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부분, 가장 큰 게 세 가지, 삼고 시대에 봉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근데 이 중에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출기업, 내수기업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고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고금리는 어찌 보면 기업의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의 고금리로 인해서, 고금리 환경으로 해서 기업들의 지난해 이자 비용이 상당 부분 급증을 했습니다. 무려 50%가 넘게 급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과연 영업 부분으로 이자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할까의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로서, 이게 1 미만이 되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의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난해 상당히 큰 매출 500대 기업을 살펴봤더니 이자 보상 비율이 전년 2021년 7.8배에서 2022년 4.3배로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수준이다라는 점. 이자 배상 보유율이 1 미만인 기업도 500대 기업 중에서 26개 사나 달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거리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자 비용이 증가한 기업, 이자 비용이 하락한 기업. 이 부분도 한번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고금리 상황이, 물론 고금리 상황 금리가 정점을 쳤다 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일단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과 이자 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을 좀 구분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세부 상환적인 능력에서 봤을 때 또 기업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은 이자 비용이 감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이자 비용 감소하는 기업이 이제 뭐 두산에너지랄지 삼성중공업이랄지 SK텔레콤, 특히나 저는 조선업 종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포커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업 종 10년 주기 사이클에서 이제 업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흑자전환 모멘텀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 특히나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행 업종, 카지노 업종, 뭐 면세 업종 등 그런 기업들, 그런 업종군들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영업 정상화 과정 중에 있는 기업군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업종은 조선업종의 긴 사이클 중에서 이제 업턴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는 업종, 따라서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그 업종에 대한 사이클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접근 필요해 보인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게임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일단 뭐 게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임주가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옥석이 분명히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있다. 그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신다라면 아마도 게임주 중에서도 내리는 기업과 오르는 기업. 지금 게임주 주가 지수는 플랫하게 한 지금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랫하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다 플랫한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업종이 있지만 올라가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중평균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플랫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우리는 특히나 올라가는 업종을 상당 부분 지켜봐야 될 것이다. 특히나 이 부분은 중국 판호 개방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안 좋은 기업들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기업군들은 신작 게임이 계속 연기가 되거나 저작권 소송에 말려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판호개방, 뭐 넥슨이랄지 뎁시스터랄지 넷마블 등 몇 개 기업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뭐 안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작권에 대한 소송 문제 그리고 신작의 출시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꼭 게임 업종이라고 꼭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분명히 움직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선별 그리고 선별에 대한 기준점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전략도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밤 미국 역시 상당 부분 조금 좀 다우와 S&P는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게 상당 부분 이자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 방향성이 상당 부분 시장은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가장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전망치는 5.2%입니다. 우리 시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달 2월달치는 6.0%였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전망치가 5.2%인데 5.2%보다 낮게 나오면 좋을 것이냐 높게 나오면 좋을 것이냐인데 시장 우호적인 방향은 조금은 더 좀 높게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6%와 지난달에 나왔던 6%와 이번 달에 나올 5.2% 사이에서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 이게 가장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래야만 미국의 어떤 그 통화 스탠스도 시장에서 전망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쪽에 포커스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